어제 경기도 분당에서 LH 지역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서 오늘 또 LH 현직 직원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이번엔 파주입니다. LH 파주사업본부 소속 직원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농막 주변에서 LH 직원인 5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쯤. 인근 주말 농장에 농사를 지으러 왔던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 돼서 일하러 왔는데 너무 힘이 왔어. 그래서 신고 내가 했지. 곧바로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오늘 오전 서울에 사는 숨진 LH 직원 가족에게 실종 신고를 받았습니다. 직원 가족은 간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에선 일부 메모가 발견됐지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LH 직원은 파주 사업본부 소속으로 어제 정상 출근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지인과 통화도 했습니다. 저기 아까 저기 가서 친구 있길래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와서 찾아먹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 경찰은 LH 직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서 LH 지역본부장을 지낸 간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른 직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LH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도 않은 LH 직원의 죽음이 갑작스럽습니다. 다만 경찰에 이틀 전 들어온 첩보가 있었습니다. 개발 예정지 근처에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이게 투기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고요. 경찰이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직전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된 50대 LH 직원 관련 부동산 투기 첩보를 입수한 건 이틀 전. 경기 북부경찰청은 숨진 직원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첩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며 내사 착수 전이라 경찰이 연락하거나 접촉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LH 파주 사업본부 소속으로 아파트 건설 관련 감독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5년 전 파주시 법원읍에 1,100제곱미터 규모의 밭을 사들였는데 오늘 숨진 채 발견된 장소도 이 땅이었습니다. 최근 LH 파주 사업본부는 소속 직원들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파주시 법원읍 일대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읍에는 공사 중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나들목과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 이 도로가 완공되기 때문에 좋았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파주는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에선 LH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경찰은 관련 부동산 투기 첩보가 사실인지 LH 직원 사망과 관계없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LH 사태가 터지고 이틀 연속 어두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을 보도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LH 직원들이 투기에 연루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적인 범주에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숨진 LH 간부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전북 지역 본부장을 지냈죠. 이 간부는 내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수사를 받을 직원 중 3명과 근무 시간이 겹쳤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건지 밝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전에 가까웠던 동료가 사망 직전 통화한 내용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LH 간부는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북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함께 일했던 직원 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숨진 간부가 전북 본부장으로 있던 시기인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시흥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직원들 중한 명의 배우자가 광명 시흥과 인접한 경기 지역 본부 과천 사업단에 근무했는데 이 부부를 통해 정보가 공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숨진 간부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현직 LH 직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간부 본인은 직접 땅을 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놓고 거기 사셨어요? 근데 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그런 돈이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다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을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친하신 분들이 대거 지금 거기 조사를 이렇게 대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보면 너무 얼굴이 안 좋다, 좀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이 도의적인 책임에 국한된 것인지 향후 수사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숨진 간부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왜 투기 의혹을 받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3개 신도시 예정지에 최소 14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인들을 동원해서 쪼개기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지난 2018년 빈 땅 한 필지 900여 제곱미터를 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3억 1,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A씨가 매입한 땅과 사실상 한 필지로 보이는 바로 옆 2,600여 제곱미터도 거래됩니다. 8억 8천만 원에 4명이 공동 매입했는데 이 중 3명의 주소지가 전북 전주입니다. 두 거래 모두 매도자도 같았습니다. A씨와 나머지 매수자들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래 하나였던 땅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쪼개서 매매한 걸로 추정됩니다. 하나밖에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했을 때 법안에 나와 있는 게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300몇 평씩 분할해서. LH 전북본부에서 토지 판매 업무를 맡았던 직원 B씨는 A씨가 매입한 땅과 1km쯤 떨어진 곳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말 그대로 임야인데 6억 원 넘게 주고 매입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C씨도 경기 과천사업단에 근무하던 아내 등 3명과 공동 명의로 4,000제곱미터 정도의 땅을 15억 원에 샀습니다. 매물 없어요. 매물 나와도 지인들이 일부러 세입은 것들 나가가지고 나무심이라고 하고 하우스들이 이 밖에 숨진 간부와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지만 전북본부 출신 퇴직자 2명도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전북본부 내부에서 조직적인 정보 공유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